아, 선생님들 큰일 났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0.1% 박치라고. 짜증이 열나난다. 전북 지난 백패킹은 실패. 남해 백패킹도 실패. 아, 순천도 실패. 손흥민도 하기 어렵다는 연속 세 번의 백패킹 실패. 내가 해트트릭을 했다. 검색해봤자 짜발라기만 한다. 그래, 결심했다. 나의 본능적 감각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 냉동 꽁꽁이만 한가득. 1년 전 조카 돌떡은 패스. 냉동실 맥주는 백패킹의 필수. 3주 연속 백패킹 실패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호라호라입니다. 아시겠지만 3주 연속이라는 명예스러운 백패킹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고심 끝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까지는 막힐지 모르겠으나 정말 프라이빗하고 멋진 곳으로 갑니다. 그 전에 목이 너무 마릅니다. 오늘 가기 전에 꼭 철물점에 들려가지고 꼭 중요한 이것을 사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나의 오늘 신개척 시대를 열어줄 아주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양이 많이 작노. 근데 저 분명히 이거 그란데 사이즈를 시킨 것 같거든요. 그란데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거 잘못 온 거야, 이거. 그리고 선생님들, 아, 제가 지금 실수한 게 3시에 도착하게끔 갔는데 지금 도착 시간이 지금 4시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 바빠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저희 지금 미스테이크입니다. 와, 선생님들 차가 너무 많이 밀립니다. 이렇게 따분하고 심심할 땐 뭐다? 유튜브 최고의 채널, 호라 호라.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호라TV의 호라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프닝을. 또 오늘은 계속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연달아 한 3-4주를 계속 지금 백패킹 박지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곳은 늦가을 초겨울에 오려고 똑 점 찍어 놓은 곳인데 이곳은 일찍 그냥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네,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오시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넝쿨이 지금 키 높이까지 있습니다. 와. 아, 도저히 여기 갈 상황이 아닙니다. 길이 없습니다. 다시 밖으로 해가지고 저리 해변가로 해가지고 올라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길이 안 보입니다. 와, 미쳤다.
여기 위로 원래 이렇게 불숲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고 여기서 갯바위로 바로 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얼마 전에 저기 드론 날리는 그 백패커 앙지 형님께서 여기 갔다 오셨는데 도저히 풀로는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 자신 있게 아까 제가 그 개척을 하기 위한 무기가 하나 있다 했다입니까? 그 놈이 사실 낫을 갖고 왔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그냥 저기 클라이밍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의자는 욕심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와, 큰일 났다. 아니, 에너자이저인데 에너자이저. 안 된다. 오. 오늘은 백패킹 실패 아닙니다, 그죠? 아, 3주 동안 이렇게 배를 태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반신반심하고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조금 힘들었지만 아,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맥주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내가 먹을래 했다가 못 먹었던 맥주거든요. 안 녹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완전히 나를 위한, 호라호라를 위한 그런 곳이지 않을까. 저희 선생님들 대리만족 시켜드릴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은 열심히 셔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해지니까 조금 춥습니다. 저는 일출보다도 노을이 더 예쁘더라고요. 네. 아, 노을 너무 예쁩니다. 이게 색감 자체가 붉으면서도 옆으로 쫙 오렌지빛이 옆으로 퍼지는. 네. 아, 호라호라도 전 세계로 이렇게 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기분 좋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선생님들, 빠라삐리뽀. 아, 빠라삐리뽀.
근데 계속 똑같은 장면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봐도 봐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저 노을을 봐도 봐도 지겨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 아유, 이제 밤으로 들어가자. 아유. 오, 뭐 별거 안 갖고 왔습니다. 오, 무게 줄이려고. 여기 나가사키 짬뽕하고 김치하고 뭐 이 정도밖에 안 갖고 왔어요. 뭐 부준부리는 몇 가지 들고 왔긴 했는데, 여기는 오늘 내 배 부르는 것보다 내 눈을 부르게 만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배 부릅니다 벌써. 이제 해는 이제 완전히 다 넘어갔고 앞에 이제 조명 하나 켜고 자리 잡았습니다. 계속 멍만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좋다, 참말로 고우다. 예, 곱습니다. 이게 이쁘다는 표현이 안 됩니다. 참 곱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안 닦이는구나. 원래 이거 보냉팩 용도가 이거 용도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 씻고 하여튼 미국 사람이 그렇게 사진 찍어 놨더라고요. 예.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는 딱 그런 맛입니다. 어. 김치는 또 빠질 수 없거든. 해가 지니까 바람이 이제 제법 붑니다. 가이드라인은 뭐 나름 지금 칠 수 있는 꽃은 제가 지금 야무지게 지금 쳐놨기 때문에 밤에 별 걱정은 안 합니다. 진짜 한국 사람은 김치 하나 있으면 진짜 다 끝납니다. 게임 오버지. 바람이 부네. 또 빽빽이 나오면 또 바람도 약간 좀 이렇게 또 쳐줘야 극한 오돌오돌 떨면서 이것도 맛있거든. 너무 편해도 맛이 없습니다. 약간 좀 춥고 뭐 그러려고 저희 선생님도 백패킹 하시는 거 맞지요? 예. 편하면은 그 무슨 백패킹입니까? 불편해야지. 맛있다. 그게 백패킹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념으로 손가락 위 올린 김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리 맛있는 맛집 보여드리는데 그죠?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한 9시 정도 됐습니다. 근데 뭐 딱히 할 건 없습니다. 맥주 하나 남은 거, 예, 맥주 하나 남은 거, 그 다음 밤, 파도 소리 찰싹찰싹 들으면서 이제 일찍 자릅니다, 오늘은. 내일은 저기 구름이 조금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을 보여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만은, 아침에 일단은 일출 시간에 맞춰서 기상해서, 뭐 일출 없으면은, 뭐, 아쉽지만 뭐 커피 한잔 먹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모처럼은 아닙니다. 백패킹을 지금 계속 매주 나왔지만 계속 뭐 실패함으로써 저희 선생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마음이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 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에 너무 마음이 바운스 바운스 합니다. 편집하면서 저희 선생님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또 기대감도 많이 차 있으니까 좋은 생각으로 잠들고 내일 아침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밤새 조금 무서웠습니다. 또 간만에 또 혼자 나왔다고. 지금 아침에 6시에 원래 일출입니다. 근데 뭐 오늘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오늘 뭐 일출 보기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 좀 깨고 여기서 뭐 오래 있을 이유도 없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데워 먹고 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이제 동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계 시즌용으로 빅 아그네스 쉴드 2 준비 하나 했습니다. 베스트 불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 베스트 불은 지금 오늘 칠 여건도 안 되고 뭐 외부는 뭐 이렇습니다. 슬리브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슬리브 타입에 후크를 하나, 둘, 앞에, 셋, 넷 후크를 네 개를 채우는 싱그론 타입입니다. 안에 실내는 야 때깔 봐라 곱다. 실내는 뭐 어느 뭐 싱그론 사이즈랑 유사합니다.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심실링 자체가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습기, 물, H2O, 산소, 원자 뭐 세포까지도 침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심실링. 디테일 보소. 그럼 숨은 어떻게 쉬냐? 여기 또 벤틀레이션이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올겨울은 요놈 요걸로 이쁜 풍경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기 이거 뭐 행동식 하나 먹고 이제 진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혼자 조용히 멍 때리기에는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낚싯배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네, 지나가시면서 다 좀 뭐 하는 놈이고 한 번씩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네, 진짜 철수하랍니다, 진짜. 아, 부끄럽습니다. 아 정리에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절대 이런 데서 뭐 티내고 하면은 또 안 됩니다. 여튼 뭐 참 힘들었다 이번 백패킹 그죠? 3주 4주 연속 막 백패킹 박쥐 실패하면서 아 우여곡절이 많았고 여기 오면서도 야 막 숲을 헤치고 암벽 타고 되게 힘든 역경은 있었지만 또 이런 또 하루 멋진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대가는 있어야 될까 아닙니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튼 온 길로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깝깝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마지막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조심해서 가면서 좋은 전경이 있으면 다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게. 저기가 제가 어저께 머무르던 자리입니다. 아 선생님들 큰일 났습니다. 물이 차가지고 저희 지금 내려가서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아 지금 만조다 보니까 지금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 4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와 큰일 났네. 일단은 카메라 좀 가방에 넣고 뭐 좀 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는 도저히 길이 안 됩니다 지금. 아 지금 이런 길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 길은
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저기서 요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아, 지금 물이 차가지고 보시다시피 지금 물이 완전히 다 찼습니다. 지금 이런 길을 지금 헤쳐나가야 되는데, 아, 선생님도 이거 저처럼 이렇게 무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와, 그냥 저 혼자 여기 갔다 와가지고 보여드리는 걸로. 지금 옷 지금 다 터져졌습니다, 지금. 아, 이것도. 아, 길 찾았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아, 일단은 내려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야, 지금 말할 기운이 없다. 지금 이제 가는 것보다 오는 게 더 힘드노. 머리가 나빠 나노니까 오는 길을 완전 까먹어가지고. 아, 힘듭니다. 하여튼 이제 여기서 한 5분 정도 제 차 있는 데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 선생님들하고 인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을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영상은 우여곡절도 많았고 가는 길도 힘들었고 험난했지만 또 그만큼의 또 보상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3주 연속 백패킹 실패를 한 뭐 그 징크스를 깬 것 같아가지고 뭔가 홀가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영상을 저희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혹시나 재밌게 보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다음 주 영상까지 혹시나 기대되신다고 하면 구독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0.1% 박쥐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절기입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셔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한 행복한 백패킹 하자고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가자.